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맘대로 되는 세상 밤이 오면 싸워왔던 기억 읽을 쓸만한 노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았나 또 제목이 내 맘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멘트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네, 무대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멘트를 버벅이더라도 네, 아 그러려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목 컨디션이 또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액사리가 나더라도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그냥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팀 소개는 또 저희 리더가 하는 게 또 맞겠다 싶어서 이제 또 다음 곡이 네, 저희 남보컬의 곡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멤버 소개와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사심으로 하는 밴드. 사심으로 하는 밴드. 내가 뭐라고 싶어도 하는 밴드. 좋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저희 라마는 이제 생긴 지 한 3년 차쯤 되고 있는 밴드고요. 예, 지금 우리 인원 소개도 한 번씩 할까요? 네. 그래도 있죠? 해야 돼요? 예, 먼저 우리 그 여고컬에 지금 공부 안 다니는 우리 심민정 씨. 우리 기타 치는 형님 우리 이근석 형님, 네. 그다음에 우리 드럼의 김규리양, 그리고 우리 또 다른 기타 치는 형님 민재호 형님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사실 이제 몰라도 돼요. 사실 이제 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베이스 윤설아 형입니다. 그럼 땡큐지. 그럼 이제 사과. 사람이잖아. 그럼 이제 사과. 대국민 사과해. 그때들 뭐. 일단 다음 곡은 저희 유명한 이제 요새 유명한 너드 커네이션의 그 유명하지 않은 백인 타임 곡인데 네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본인 소개는 아 나 아니구나. 아 저는 그 라방에서 원래 키보드를 하고 있는 서재강이라고 합니다. 떨려가지고. 원할 때 시작하시죠.
알아봐주세요. 우리 규리 씨가 캐릭터 쳐가지고 다 박았습니다. 알아요? 기획 공연을 이제 마테스 공연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팀에서 근성님하고 이제 재강님하고 이제 서태지 팀에서 이제 공연을 했었어요. 거기서 재강님이 라망의 보컬이라고 소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라망의 보컬은 저거든요. 그래서 라망의 보컬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은 곡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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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방금 들으셨던 곡은 90년대생이라면 모를 수밖에 없는, 네. 어? 알 수밖에 없는, 네. 알뻔. 네, 달빛청사라는 애니메이션의 OST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사실 지금 이번 셋 리스트가 한 곡 빼고 다 바뀌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곡입니다. 네, 그래서 라망의 느낌을 담아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랑이 아니거든요. 화요일의 자랑. 화요일의 자랑. 드마마랑 둘 다 자랑이지요. 화요일의 자극제. 네. 우선은 저희가 사실 이번 샌리스트가 거의 대부분 바뀌게 된 계기가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이제 기존 곡만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 좀 다른 곡들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개개인이 진짜 내 맘이야 내가 하고 싶은 곡 이제 멤버들이 그렇게 하나씩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번에 들려드릴 곡이 저에게는 정말 정말 도전적인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를 뿐만이 아니라 라망 전체에게 사실 도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방방 뛰면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트 준비한 것 같은데? 안 했습니다. 아닌 것 같아. 여기 뛰어야 될 것 같아. 어우 진짜요? 10명 사진인 줄? 야, 이거 진짜 뛰어야 돼 진짜. 아 10명 사진인 줄. 정중히 모셔라.
이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네. 우선 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사실 제가 근데 진짜 목 컨디션이 지지난주 한 2주 정도부터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목이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마지막 합주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보컬 지켜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했는데 근데 이번 주에 노래 부르는 거 오늘 최대한 쏟아 부으려고 목 관리를 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네. 우선은 이제 기타가 좀 반 튜닝이 이제 합법 튜닝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진짜요? 우와, 나 이렇게 길게 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바로 이제 저희 마지막 곡 이제 남았는데요. 근데 걸곡도 없어요. 우선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이제 저의 노래를 많이 들어주신 분들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가수 중에 한 분의 노래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울리는 걸 마지막으로 해야 또 기억이 잘 남겠죠? 네, 그래서 또 이것도 신나는 곡이니까 이제 같이 즐겨주시면서 라방의 마지막 무대겠네요, 사라에게는. 네, 사라가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라망과의 이별을 통해 이제 혼자의 여행을 이제 가게 되었네요. 네. 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물론 기회가 되면 다시 오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뒤풀이 때 많이 이야기 나눠보시고, 네,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